오늘 사업하시는 모든 대표님들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서는 이것을 중소기업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게 벌어들인 수익에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그렇다면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증여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좋다고는 하는데 사업주가 얻는 이익은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모두가 세금 혜택도 받고 여러모로 만능이라서 모르는 사람 빼고 다 하는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용어가 있습니다. 출연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돈을 내서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세법에서는 출연이란 기부 및 증여를 포함시키는데요. 원래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죠. 복지기금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인데 법인세나 소득세가 면제되고요. 근로복지기금의 취지는 일단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실질소득을 올려주고 근로의욕도 높이고 이렇게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사내근로로, 여러 사업주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이나 제도의 궁금증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설립 전과 후의 비교, 절세나 운영 방법 등 전반적인 컨설팅은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므로 주주가 없습니다. 대신 이사회로 구성됩니다. 기업 혹은 기업주가 먼저 출연을 하여 기금 법인을 설립하는 게 우선입니다. 요즘 여러 곳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문의가 잦습니다. 저희 중기단의 문의도 많고 설립 요청으로 진행한 곳도 많습니다. 요즘 왜 이럴까요? 그건 세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손비 인정이 되었습니다. 세무나 회계를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알면 좋은 거지 모른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가서 다 설명드립니다. 손비는 손해와 비용입니다. 세금은 우리가 번 만큼 냅니다. 여기서 경비를 빼고 계산해야죠. 비용 처리라는 말도 같습니다. 소득 금액이 줄어들면 세금도 적게 내는 겁니다. 기업은 기금의 제공자입니다. 기금 법인과 근로자는 수혜자고요. 이 모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기업 측에서 혜택을 살펴봅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는 출연금은 법인세와 손비가 인정됩니다. 저 중간에 보시면 미환류소득 적용 대상이라고 있는데 자기자본 500억 초과 법인이나 대기업에만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이 60억일 때 우리 기금 출연 전과 후를 비교해 봅시다. 자, 출연하지 않은 일반적일 때는 과세표준 60억에 부과될 세금은 약 12억 9,800만 원. 5억 원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면 11억 8,800만 원. 출연액 중 세금 감면 차액과 비중을 보면 1억 1,000만 원의 절세가 나오죠. 당연히 과세표준이 낮아지니 세금을 덜 냅니다. 그러나 5억 원을 고스란히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들어가면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이죠. 1억 1,000만 원만 직원들 복지 비용으로 기분 좋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기금 법인 측을 보겠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피상속인, 즉 부모가 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에 비과세가 됩니다. 이를 좀 더 활용하면 가업승계나 증여세, 상속세를 상당히 감면받을 수 있겠죠. 모든 세금은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게 기금 법인은 면제가 됩니다. 대표자의 현금, 법인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사주 등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가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람이건 법인이건 주는 건 마음대로입니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법인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함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니까요. 제가 배당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대표님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는 월급쟁이입니다. 회사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요. 매년 2천만 원씩만 빼도 15.4%의 낮은 세율로 엑시트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분리과세되어 종소세 합산도 면제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400억 가까이 쌓인 업체를 종종 보는데 자금을 함부로 뺄 수 없으니까 그게 고민인 것입니다. 앞으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 엑시트하는 방식을 종종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근로처 측을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 금품은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나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면 이건 역시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큰 금액이 아니기에 세금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연봉에서 근로소득세를 뺀 그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을 절세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야간대학교나 석사과정이라면 또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을 때 얼마의 세금을 아꼈을까요? 부양가족 4명의 근로자가 연봉 5천만 원과 4천만 원을 받았을 때 그 세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연봉을 조사해서 비교해봤는데요. 조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세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 위에 표가 좀 어지러우니까 요약된 다음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근로자의 세금 부담금과 사업자의 세금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회사 직원이 연봉 때문에 이직에 고민이 있다고 치죠. 연봉 4천만 원에 복지기금으로부터 1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다면 다른 경쟁사로 연봉 5천을 제시받더라도 고민은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기금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고 거기에 더해서 92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요. 자,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훌륭한 직원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으며 금전상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곁에는 훌륭한 비서가 필요한 것이죠. 사업자 부담도 보시면 오른쪽에 한 직원당 약 106만 원의 절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 혜택을 보시면 기금 출연액에 대해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되어 증여세, 법인세 면제, 손비 인정. 자,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복지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방 경직성을 갖는 임금 부담과는 달리 경영 여건에 따라서 출연액 조정이 가능해서 비용 부담이 신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직률이 낮고 3차적 비용 발생 비용이 덜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다양화 고도화되어가는 근로자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밑에 근로자 혜택을 보시면 임금 소득 외에 기업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금 대부 등 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그리고 인정이자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 사조 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 임차 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 형성의 기여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를 보시면 기금 법인의 복지 사업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및 그 가족이며 사회통념상 직계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지급 등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 시간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점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면 상담 내용이 핵심에 가깝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은 우리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자랑을 할 때 그 지표는 복지입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도 좋지만 복지가 좋은 회사에도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들인데요. 예를 들어 근로복지기금 공단에서 출연해주는 금액이
2억부터 20억까지 규모에 따라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지원 사례 등을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은 가업승계, 주식증여 이동, 법인절세 전략과 이의금 처리, 가지급금 명의신탁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컨설팅을 항상 선도하고 있는 저희 중기단과 상담하세요. 저희가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겠습니다.